네, 여러분들은 2020 LOL 캐스파컵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룹 스테이지 A조의 이제 3일차 경기인데 마지막 하나의 매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조 1위 담원게이밍 그리고 조 5위가 이제 아프리카프릭스. 아프리카프릭스는 이미 탈락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이제 2, 3위 싸움인데 DRX와 농심 레드포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DRX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DRX와 농심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가 3자 동률로 재경기 두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그리고 농심 레드포스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농심이 2위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 3위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DRX와 농심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더욱더 중요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DRX가 농심의 경기를 봤을 때 좀 상대가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분명히 경기력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팀입니다. 바로 DRX입니다. 네, 킹겐, 표식, 솔카, 바오, 백화 선수가 출전을 그대로 하고요. 상체 쪽에서의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드와 바텀 쪽에서 라인전이 조금 힘들어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시키면서 다시 한번 좀 후반의 DRX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경기의 초반 방향성을 킹겐과 표식 선수 중심으로 좀 굴려가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좀 더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경험적인 측면에서 킹겐과 표식이 조금 더 큰 무대 경험도 많고 그리고 아직 팀적으로 큰 조직력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경기력 그렇죠. 자체가. 하지만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표식과 킹겐의 어떤 그런 노련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에 맞서는 팀입니다. 바로 농심 레드포스입니다. 네, 농심 레드포스. 리치, 피넛, 베이, 덕담, 켈린 라인업으로 똑같이 출전을 하고요. 앞선 경기들에서 많은 이제 우려가 있었던 선수인 베이 선수의 경기력이 오리아나르라는 두 경기 동안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팬분들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덕담 켈린, 이 덕린 듀오의 바텀 라인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뭐 열심히 잘 해줬던 리치 그리고 뭐 경험 많은 피넛 선수와 더불어서 베이 선수가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승리와 더불어서 이 선수의 어떤 자신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덕담과 켈린 선수의 그 바텀 라인전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는 식의 운영을 해주면 농심 레드포스 3승 가져가면서 토너먼트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경기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하면서 2위를 확정 지어야 되는 농심인데요. 양팀의 밴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룹 A조의 마지막 매치입니다. 농심이 블루 진영, DRX가 레드 진영입니다. 킹겐의 레멕토는 확실히 껄끄럽다. 그리고 바로 리치 선수의 아트록스까지 잘라주고 있는 DRX입니다. 그리고 저는 렉톤 같은 카드가 정글과 연계가 좋기 때문에 킹겐과 표식 중심으로 게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탑솔러 벌써 두 챔피언이 밴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라가스의 티어도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라가스 맞상대로 아트록스가 꽤 많이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치 선수가 또 그라가스를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도가 올라갈 것 같네요. 자, 아칼리까지 추가적으로 농심은 밴을 해줬고요. 뭔가 다 여는 그런 판단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3이라. 이러고 나면 이제 판테온을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농심 입장에서는 그레이브즈를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쪽 라인을 밴 해주면서 정글을 계속 살리며 좀 선택을 강요하는 식의 교환을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시안입니다. 여기서 이제 판테온 어떻게 할 건가요? 네. 피넛의 그레이브즈는 어떻게 네. 할 건데? 그래도 판테온을 밴하는 게 전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농심의 선택 그레이브즈입니다. 갱플랭크.
갱플랭크는 최근에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예, 게다가 선픽 갱플랭크라면은 네. 그쵸. 예, 굳이 뭐 심리전 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금 더 하체 쪽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뽑아주네요. 미스포춘으로 개인적으로 미스포춘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원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난이도가 미스포춘에 비해서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미스포춘은 뭐 이런저런해도 라인전도 강하고 궁극기만 한번 잘 깔아주면은 어떤 위력이 나올지 모르는 챔피언이라 바오 선수가 이제 좀 보여주는 폼을 생각해 보면은 저런 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표식 선수의 킨드레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 야, 그러면서 레오나까지. 카이사와 함께 레오나 구성 그리고 표식도 본인을 상징하는 킨드레드를 꺼내 들었고요. 이게 또 켈린 선수의 레오나가 게임을 터뜨렸던 경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죠. 그 단짝이 또 카이사였었잖아요. 그렇죠. 뭐 알리스타 좀 받아주는 역할을 추가해주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킨드레드 자체가 그레이브즈에게 좀 할만하다라는 평가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글 개인 캐리력 중심인 챔피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표식 선수 비중이 높은 DRX의 현재 상황 속에서는 가장 적합한 챔피언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이 바텀과 함께 정글 구성을 마쳤고 신드라 변해줍니다. 서로 오른을 좀 가져가고 싶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둘 다 원딜과 정글 쪽에서 좀 원거리형이다 보니까 앞서서 받아줄 수 있는 카드인 오른을 잘라버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농심 레드포스는 양팀 모두 일단 미드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신드라 이어서 조이까지 혹시 뭐 가져올 생각이 없다면 오리아나 같은 네. 것까지 잘라버리나요? 또 베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DRX의 마지막 밴입니다. 빅토르. 저는 조금 의외인 것 같아요. 사실 그쵸? 그레이브즈와 빅토르가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미드 쪽에서의 라인전 때문에 좀 밴을 해준 것 같습니다. 오리아나 상대가 가져갈 것 같다라는 의도죠. 빅토르가 오리아나 상대로 라인전 단계에서도 괜찮고 게임 시간이 길어졌을 때 좀 더 잠재력이 높다 보니까 빅토르를 밴하는 걸 보고 오리아나를 가져갈 생각인 건가 이런 추측을 한 것 같아요.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드라이너 4개가 두 번째 밴 페이지에서 모두 밴이 됐고요. 그라갔습니다. 이걸 이제 리치 선수가 아트록스와 레넥톤이 없는 상태에서 뭘로 상대할지 갱플랭크 선택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라가스 자체도 뭐 갱킹 호응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갱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매치업이라 생각이 이거 들어요. 이러면 오 덩린 조합을 믿고 리치 선수가 바텀을 밀어줄 생각인 거죠. 그리고 미드 쪽 베이서스의 선택은요 사일러스. 이렇게 해서 이 농심의 조합은 완성이 됐습니다. 어 카시오페아 본인의 시그니처 픽? 맞아요. 자, 이렇게 DRX 위기의 순간에 카시오페아가 등장합니다. 솔카 선수의 전 닉네임이 쿼드고 네. 카시오페아 장인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사일러스를 상대로 승리가 절실한 경기에서 본인의 시그니처 픽을 가져왔고 물론 이제 그런 것과는 별개로 카시오페아가 요즘 주류 픽이 아닌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하지만 장인의 힘을 한번 믿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심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갱플랭크의 궁극기에 또 바텀 지원을 통해서 아래쪽에서 재미를 보고자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올 텐데 표식 선수가 그걸 얼마나 잘 받아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탑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 현재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양 팀의 조합을 봤을 때 사실 리치 선수의 갱플랭크 픽이 정말 과감하고 바텀 밀어주기 좋은 픽도 맞지만 킨드레드 같은 정글 챔피언들은 갱플랭크 같은 챔피언 잡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라이너가 그라가스다 보니까 갱킹 호응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리치 선수의 세밀한 플레이가 나오는 게임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라가스를 보고도 갱플랭크를 뽑아들었는데 과연 농심이 이번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조 2위를 확정 지을 수가 있을지 아니면 DRX의 승리로 재경기를 가져가게 될지 중요한 매치입니다. 아마 이 경기를 리브 샌드박스 입장에서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리브 샌드박스도 아마 속으로 농심을 응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A조 준비된 마지막 매치입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2025 LOL 캐스파컵 울산 그룹 스테이지 A조의 마지막 매치입니다. 여신의 눈물 스택 하나 채웠죠? 리치 요즘 참 신기한 메타인 것 같아요. 네, 아이템 창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미드와 탑은 모두 다 순간이동을 들어서 빠른 합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올려주고 있고요. 갱플랭크도 여신의 눈물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연운 자체가 가격이 싸지는 패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 같은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요즘 그냥 마나 포션 들고 온다? 이런 네. 느낌으로 그냥 구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결국 뭐 순간적으로 계속 뭐 딜교환을 통해서 한 번에 승부를 보는 게 아니면은 여신의 눈물이 효과를 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심지어 초반부터 사면은 스택도 빨리 채우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러한 성향을 현재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퓨식 선수가 노련한 피너 선수를 상대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가 있을지. 양 팀 모두 무난한 아래쪽 네. 스타트입니다. 저기 좀 중요하겠죠. 뭐 갱플랭크 입장에서도 큐스킬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 공격 자체가 가능하긴 하지만 CS 먹을 때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드라거스가 충분히 할만합니다. 갱플랭크는 그리고 숙련도를 정말 많이 받는 챔피언이라 과연 리치 선수의 갱플랭크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이번 경기로 확인이 가능한 거고요. 네. 선리를 짓기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 이렇게 되면은 DRX가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알리스타가 최근에 먼저 2레벨 찍은 모습을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레벨에 W 스킬 찍으면서 상대 원딜 밀어내고 라인 푸시 막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포션 하나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켈린 선수와 덕담 선수의 라인전이 워낙 강력한 모습들이 나왔고 특히나 켈린 선수 레오나는 게임을 한번 터뜨리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최근에 이제 그리고 이제 다양한 관계자분들이 이제 개인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젠지에서 활동을 했던 톰코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인 방송으로 뭐 켈린 선수에 대한 다양한 칭찬들을 내보낼 만큼 켈린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참 높은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번 캐스파컵을 통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플레이들을 뽐냈고요. 그렇습니다.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약간 켈린 선수가 팀 내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팬분들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피넛 선수가 아래쪽 동선이고 미드 압박이! 정말 뺐어요. 장인의 힘. 레벨업 하면서 일단은 기사회생하는 케이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킨드레드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썩 괜찮은 게 표식이 위쪽에 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잘 얻어가는 상황이죠. 지금 귀환을 하면 좀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라인을 받아먹는 모습입니다. 카시오페아가 분명히 주류 픽은 아니지만 양팀 조합 봤을 때 연막탄과 레오나를 제외하면 카시를 과감하게 무조건 잡겠다. 사약도 지웠죠. 근데 사일러스도 지금 집에 가서 도끼는 깔았어요. 깔끔하게 잡아내는 DRX. 바텀 쪽은요, 여기는 대각선의 법칙만 지켜주면 되죠. 몸을 사려줍니다. 솔카 선수의 멋진 순간이동 그리고 표식의 합류까지 진짜 멋진 연기가 네. 나왔죠. 네, 깔끔한 탑 다이브에 성공하는 DRX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솔카 선수가 킬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체력의 손상을 많이 입히다 보니까 베이 선수도 순간이동이 있었지만 탑 쪽으로 바로 오지 못했어요. 그 스노우볼이 결국에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스노우볼이 되게 중요한 거죠. 미드에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된 거고 탑쪽 같은 경우에도 그걸 계산한 상태에서 빅웨이브를 형성해서 라인을 밀어주는 게 나왔고 여가스가 진짜 배침이 대단하죠? 이게 마나가 많아서 체력이 차기는 하지만
풀타임 지금 보시면 20초 넘어가거든요. 배치기 배치기. 예. 자, 하지만 전멸 빠졌고 킹계는 전멸 안 썼거든요. 이게 갱플랭크 대 그라가스 구도 같은 경우에도 갱플랭크는 협상과 착취의 손길을 이용한 단타 딜 교환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들이 그라가스 패시브로 완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농심 물론 뭐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분위기 안 좋습니다. 미드에서도 카시오페아가 너무나 무난하게 잘 성장을 해주고 이거 아, 얘 먹었어요. 아, 네. 시야 가려졌기 때문에 깔끔하게 먹고 나가는 피넛이었어요. 밥도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미드 쪽에서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미드의 주도권이 없어지게 되면은 정글도 다시 한번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맞아요. 표식이 다시 한번 탑 쪽으로 가는 게 편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갱플랭크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체가 이렇게 되면은 역시 이럴 때 찾고 싶은 게 켈린의 레오나. 네. 그런데 발 맞춰서 알리스타도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바이게 싸움. 피넛이 먼저 바이게를 치면서 켈린의 레오나가 그 뒤를 봐주고 있고요. 와, 이것도 서로 생각이 같았죠. 네, 표식 뜨는 것을 보면서 왔기 때문에 서포터가의 동선이 겹치는 모습이었어요. 노련하게 잘 먹고 빠졌는데 리치 괜찮나요? 전멸 없는데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6레벨이거든요 킹계. 굉장히 위험하죠.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표식. 그러니까 이런 킹겐 이런 점들 때문에 뱀픽 단계에서 이제 그라가스와 킨드레드가 갱플 잡기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DRX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상체 위주의 경기 결국 미드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체 쪽에 이렇게 또 힘을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갱플랭크 자체가 생존기를 이동 속도 증가와 체력 회복에 의존하고 있어서 킨드레드 같이 원거리 딜러 역할을 하면서 그냥 때릴 수 있는 정글러 입장에서 되게 갱하기 쉬워요. 네. 그리고 이전에 좀 킬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레벨이 조금 앞당겨져서 빨리 찍힌 것 같아요. 그쵸. 그걸 리치 선수가 파악하는데 조금 늦으면서 거리 벌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라가스 입장에서도 CC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갱호응도 정말 편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초반에 벌써 2킬째를 기록했고 리치의 갱플랭크는 2데스. 그래서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는 바텀 쪽에서 확실히 라인전을 리드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나마 피넛 선수가 레벨을 좀 앞서 나가는 그림이 있긴 합니다만은 본인의 성장을 이 팀적인 이득으로 잘 판전시킬 수가 있을지 철저하게 표식 선수는 상체 위주의 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켈린 선수의 레오나 동선만 파악하면 지금 이 게임에서 DRX 입장에서는 큰 위협적인 변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레오나 자체도 바텀 라인전을 유리하게 하고 있는 거지. 네. 네. 완전히 압승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선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자, 이거 솔카까지도 합류할 수 있는 구도인데 보고 있어. 이거 연계되면 터지거든요. 리치 또다시. 자, 일단 한번 버티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잡혔고 솔카 여기서 너무 쉽지 않나요 이거? 자, 이거 농심이 이걸 또 받아먹고요. 표식의 위치는 어떤가요? 이거 독감 발사 같이 따뜻하게 있어보자. 맞죠? 양양시초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야, 이걸 이런 식으로 따라붙네요. 시도 자체는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이상하게 깊게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갱플랭크를 잡는 데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1초가량이 더 걸렸었고요. 이후상에서 데미지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 표식 선수의 궁극기가 재빠르게 활용되지 않으면서 손해를 크게 봤죠. 그 과정에서 피너 선수의 또 멋진 딜링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되게 좋아요. 상대 위치 다 보고 있고 때리고 근데 이제 던지는 위치라던가 이런 건 좀 많이 애매했죠. 순간적으로 하나를 끊어내고 추가적으로 베이 선수까지 합류를 해주면서 혼자 남은 표식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번의 플레이로 앞선 플레이들이 모두 없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는데요. 심지어 바텀 쪽에서도 덕담과 켈린이 라인전을 바탕으로 먼저 밀어놓고 합류하는 구도다 보니까 한 10초가량 더 먼저 왔었죠. 솔직히 얘기해서 뒤쪽으로 갱플랭크를 당겨오면서 원거리 딜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카시오페아와 킨드레드가 뭉치면서 싸웠으면 인원수 차이가 좀 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합류의 시간이 걸리니까 구도가 좀 이상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최악으로 싸웠어요 DRX.
자 이렇게 해서 킬포인트는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넛 선수가 더블킬에 성공을 하면서 성장이 엄청나졌고요. 덕담 선수도 1킬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와중에 카시오페아가 2킬을 챙겼다는 데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네요. 미드 쪽에서의 주도권은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카시가 계속 다른 라인 지원을 가주면서 계속 공략법을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표식도 아래쪽을 살짝 바라봤었는데 근처에 피너 선수가 대기 중이었고요. 초반에 좀 위험한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베이 선수도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온 것 같죠? 라인 클리어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드래곤 쪽 그래서 골드를 따라오긴 했지만 DRX가 지금 라인전 구도가 막 뒤바뀌고 그런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드래곤 쪽의 시야 주도권은 먼저 잡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심 레드포스의 지금 리치 선수만이 3대3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포탄 세례는 거의 돌아왔고요. 예. 순간 이동도 킹겜보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치는 이 상황에서 뭐 아래쪽에 싸움이 난다고 해서 가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궁극기 지원을 본인이 해줄 수 있으면서 그라가스가 내려갔을 때 채굴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상황을 좀 빠르게 뒤집어 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2단계 갱클랭크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렇게 네. 임팩트가 세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킹겐 선수 입장에서는 포탄 세례를 좀 라인전에서 쓰도록 네. 만들어주는 것이 팀적으로 가장 베스트 플레이일 텐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봤어요. 아예 봤어요? 일말의 거리도 주지 않겠다라는 DRX예요. 자 라인 클리어를 일단 해놓고는 있습니다만인 괜찮나요? 전멸로 그런데 따라 붙었어요? 이런 플레이 조금 빠집니다. 드래곤과 맞바꾸네요. 리치 선수가 화약통까지 사용하면서 라인을 지우려고 했는데 킹겐 선수가 그걸 한번 차단해준 걸로 보이고요. 좋은 다이브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 네 번째 전사 철저하게 탑을 공략하고 있는 DRX 바오 그냥 쭉 빠지면 돼요. 네. 근데 이거 전령 풀면서 타워 채굴하면은 이번 타이밍에 밀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스포츠도 이거 막기 위해서 너무 앞으로 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반대편에서 이득을 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쪽은 밀어내기에는 아직 네.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잘 피했네요. 네, 흑점 폭발이 남아 있긴 했습니다만은 거리를 잘 벌려놨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바텀의 전령을 발빠르게 풀면서 농심도 탑 쪽에서 손해를 메꾸는 거지만 어쨌거나 DRX 입장에선 유리하던 게임 크게 실수한 거잖아요. 그동안 그 이후에 게임을 좀 방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노볼이 지체되는 감이 있어서 탑쪽 다이브는 분명히 잘한 게 맞습니다. 자 그동안에 농심이 드래곤을 가져가듯 성공을 했고 이제 정글러들 뿐만이 아니라 서포터들도 발빠르게 이것저것을 좀 커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치 선수도 본인의 죽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껴놨던 궁극기를 써보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백화 선수 상대가 전멸 쓸 것까지 예상을 해서 따라붙는 네. 모습. 물론 그동안에 농심은 바텀 쪽에서 이득을 또 굴려갔습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골드 굉장히 팽팽한 상황. 갱플랭크가 좀 망가지긴 했습니다만인 성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다른 쪽의 성장은 충분한 상황이고요. 네,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도 차라리 갱플랭크가 4번 죽었다라는 게 다행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어쨌든 성장을 하면 본인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포텐 높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계속 본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뭐 그라가스가 본대 쪽으로 합류하지 못하게끔 어그로 끄는 플레이가 리치 선수는 좀 나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골고루 1대1씩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명이 몰아서 잡히는 게 네. 원래 게임 구도가 훨씬 더 좋은 거긴 맞아요. 좋은 거긴 해요. 자 그리고 피너 선수가 아래쪽을 좀 바라봐주고 있는 모습인데 좀 앞쪽으로 쏠려있다 보니까 시야도 같이 잡아줄 겸 근처에서 머무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길어진 곳을 리치 선수가 가면서 계속 그라가스를 찾아주고 순간적인 데미지. 자 그런데 합류가 빠른 것은 DRX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피너 선수는 뒤로 잘 빠졌고요. 돌풍이 나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킨드레드도 궁극기를 쓰는 타이밍을 한 단계 좀 앞서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높거든요.
그리고 위쪽 시야를 계속해서 지워주고 있습니다. 알리사의 위치를 보고 있었던 켈린 철저하게 시야 확보를 해주네요. 그리고 DRX는 다시 한번 갱플랭크 쪽을 더 집요하게 팔 생각인 거죠? 네. 그리고 켈린 선수도 지속해서 미스포순을 노려보고자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데 스펠이 정하다 보니까 그 각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전령도 농심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식은 지금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 대신에 리치 선수 뒤로 쭉 빠져 있고요. 이럴 때 이제 정글러들 허락받고 정글 몹을 먹고 있는 게 맞아요. 라인에 굳이 가기보다는. 그렇습니다. 표식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뒤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농심 레드포스가 그라가스가 갱플랭크를 많이 잡았는데 성공해서 갱플이 조금 아프긴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골드를 추가적으로 얻어들이면서 아이템 차이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농심 조합 자체가 갱플랭크가 메인은 아니에요. 덮어주는 역할인 거지. 그리고 베이 선수의 사일러스도 한타에서 충분한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베이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농심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일러스가 먹음직한 궁극기들이 꽤 많죠. 알리스타도 있고 뭐 그라가스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단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철저하게 피넛 선수가 움직이는 쪽에서 뭔가 전투를 벌이고 싶은 농심인데요. 서로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구도 대신에 덕담이 없습니다. 자, 알리사의 궁극기. 근데 이거 킨드레드라서 딜하면서 이거 쫓아올 수 있거든요? 그쵸? 이거 켈린 선수 좀 많이 위험하지 않나? 예. 그냥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간 건 좀 근거가 많이 부족했죠? 자, 전멸 뺐고요. 수정도 폭발. 아, 이거 전멸 도왔어요, 킹겐. 자, 추가적으로 슬로우 걸면서 그래도 드리블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려고 있습니다만은 안 네, 됩니다. 백탄까지 배로 막 밀쳐내고 뿔로 들이받고. 자, 그러면 이번 드래곤 포기하면서 미드와 탑을 동시에 밀어보자라는 판단. 솔카가 일단 탑을 커버해주고요. 미드는 미스포춘이 대기 중입니다. 저 조금 무리하게 포지션을 잡은 게 결국에 이것도 왜 일어나요? 네, 일단 살긴 했는데 베이 선수가 알리스타 궁극기를 쓰면서 버텨주고 있긴 한데 탑에서 솔킬! 그리고 베이도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갑자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농심. 순간적으로 농심의 지금 콜이 엉켰나요? 그리고 DRX가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면서 차이를 크게 벌려놓습니다. 드래곤 앞쪽에서는 농심 선수들 실수가 연달아 나온 것 같고요. 상체 쪽에서는 솔카 선수가 전멸과 궁이 없는 걸로 봐서는 뭔가 개인기를 보여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공격적인 무빙을 통해서 덕담 선수를 순간적으로 잡아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이전 일단 켈린 선수의 좀 무리한 무빙들이 있었죠? 아니, 중요했던 거는 아까 다시 보면 나오겠지만 킨드레드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레오나가 빠지는 그 상황이 좀 늦었었고요. 자, 일단 이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장인의 품격. 네, 깔끔한 스킬 활용.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의아한 장면이었죠? 맞습니다. 아무리 성장이 잘 되어 있는 피넛이라고 하더라도 알리스타를 상대로 100장 플레이하기는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 선수가 알리스타의 궁극기를 들고 온 사일러스라 그걸 믿고 한 것 같은데요. 양양이처가 남아있어서 그 궁 지속 시간 동안 상대와 유지역 싸움에서 이긴다기보단 반격이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표식도 이제 3킬째를 기록을 했습니다. 솔카 선수의 카시도 지금 3킬. 다만 그 과정에서 솔카 선수의 전멸이 없다는 건 약간 위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켈린의 레오나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해야겠죠? 중심 입장에서는 본인들 조합이 후반 포텐이 높다라는 것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한타를 좀 피해주면서 조금 더 코어텐을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드래곤 한 번씩 주고받은 상황. 현재 각 라인에서는 DRX가 많이 압박하고 있거든요. 솔카의 쇼파 블루버프까지 두르고 있습니다.
솔카 선수가 정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군 딜러진의 킨드레드도 있어서 잡겠다! 무조건 빨 무조건 잡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정화는 없으니까 이거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끊어냅니다. 전멸이 빠진 것을 레오나가 정확히 노려줬고 방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이런 플레이는 다시 입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플레이예요. 그쵸. 그래서 동심도 켈리 선수가 이전에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작게나마 만회를 하는 모습이네요. 과감하게 한번 들어가 보나요? 어쨌든 노무신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플레이를 그래도 다시 한번 끊어내면서 성장세를 저지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 사이 사일러스가 탑을 쭉 밀어줍니다. 순간적으로 바로 커버해주고 있는 킹겐. 그런데 이번에는 카시오페아가 순간이동이 지금 없습니다. 들어가면서 유지령 조냐의 모래시계 잘 버텼죠? 그리고 잡고 야 빠집니다. 그 과정에서 피넛이 다시 한번 킬을 기록했고요. 켈린 선수의 움직임이 확실히 예사롭지 않아요. 상대방이 와드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았었는데 그걸 요리조리 피하면서 전혀 읽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죠. 피넛 선수가 그 과감한 플레이를 통해서 약간의 팀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그런 플레이가 나왔다고 해서 움츠러드는 네. 것이 아니라 레오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이것저것에서 계속해서 이득을 좀 챙겨가고 있어요. 전멸이 없는 카시는 레오나 입장에서는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은 압박을 좀 푸는 것도 중요했는데 아쉬운 네.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킹겐 입장에서도 타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섣부르게 순간이동을 활용했다 그런 느낌도 있네요. 상대방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쓰다 보니까 결국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라가스가 워낙 유지력이 좋다 보니까 아이템까지 활용해서 좀 오래 버티긴 했는데 아군의 지원군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틴 게 큰 의미는 없었고요. 자 그래서 경기는 좀 팽팽하게 흘러갑니다. 킬 차이는 나고 있고 DRX가 다소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중심도 지금 피넛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잘한 챔피언들이 눈에 띄고요. 특히나 순간이동을 든 카시오페아이기 때문에 레오나가 붙어있을 때의 위력이 분명히 강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인지 지금도 카시오페아가 순간적으로 타워 뒤쪽까지 밀려나는 모습이 있었죠. 무서워서 아직 전멸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직접 폭발 같은 스킬로 카시오페아의 전멸을 뺄 수만 있다면 이후에 뭐 포탄 세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동을 제한시킬 수 있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농심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DRX 카시의 딜리를 한번 믿고 들어가 보나요? 시야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백화 선수가 선봉대서입니다. 지금 기분 나빠요. 왜냐면 아래쪽에서 갱플이 계속 받아먹고 있거든요. 예. 네. 뭔가 유리한데 상대방의 계속 기습적인 공격이 나오다 보니까 DRX가 한 3분 정도 흐름이 많이 끊겼습니다. 이거 좀 묘해요. 근데 먼저 때렸고요. 자 피넛이 위치. 여기가 와. 와. 도시 그대로. 그러면 알리스타도 잡히겠는데요. 켈린 진짜 타겟팅. 이거 무조건 빼야 됩니다 DRX. 자 표식이 순간적으로 잡혔고 피넛 선수도 지금 워낙 성장을 잘해서 순간 폭딜은 밀리지 않아요. 켈린이 워낙 매복을 잘해서 네. 포식 선수가 양해시를 쓸 틈도 없었고요. 그게 굉장히 주요했죠. 그리고 지금 네. 이런 타이밍에 사일러스를 좀 많이 조심해야 돼요. 사일러스가 여러 궁극들이 다 좋다고들 하지만 역시나 알리스타 궁을 들고 있는 사일러스가 진짜 무섭거든요. 안 그래도 유지력이 좋은 사일러스인데 네, 거의 무적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드래곤까지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농심입니다. 아, 상대방이 버티기가 은근히 좋은 조합인데 드래곤 스택 아쉽고요. 다시 볼까요? 이걸 못 봤던 것 같죠? 아, 그리고 네. 알리스타의 스킬을 와. 과감하게 잘 피해준, 침착하게 피해준 피넛이 피를 만들어내고 유입 빠졌고 이거 만약에 추가적으로 싸움 벌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느 정도 레오나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대처해서 반응을 하지 못했고 저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신발을 뭐 헤르메스를 올리는 상황도 있거든요. 하지만 광전사를 가다 보니까 그 이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표식 그래도 1대1 구도에서의 딜량 의존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건데 말씀해주신 변수가 방금은 나온 거죠. 자 계속해서 킹겐과 함께 아래쪽을 노리고 있는데 그 사이 탑은 밀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 키를 빼먹었었던 맛집에 다시 한번 방문하는 모습이에요. DRX 이제 많이 당했기 때문에 리치도 일단 뒤로 쭉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표식이 보일 때까지 아마 계속 저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제와드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자 다시 타워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먼저 킹계는 걸어서 합류, 포탄 세례는 아직 돌아오기 직전이고요. 곧 있으면 궁극기를 장착할 수 있는 리치입니다. 이게 농심 레드포스 입장에서도 뭔가 바로 쪽에 상대방을 위협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은 과감하게 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낚시 플레이라도 할 텐데, DRX가 지금 뭐 알리스타와 뭐 그라가스 이런 챔피언들이 바론 전투에서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잖아요. 치는 상황에서 좀 변수를 만들기에. 그래서 과감한 시도를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심은요. 그렇죠. 일단 바론 쪽 시야를 DRX가 먹고 뒤로 빠지고 있고요. 대충 위치만 확인. 그와 반대로 DRX는 저 지역에 뭐 솔방울탄이 나와서 카시오페아와 킨드레드가 넘어가서 버스트할 수 있는 그런 장면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묘한데요. 이렇게 예. 나왔어요. 오, 예. 오, 오, 예. 이런 위치면 전멸 빠졌고요. 예. 자, 따라갔죠? 조다로 일단 지나가서 좋았습니다. 진짜 폭발. 마무리가 폭발. 양에서 빠졌어요. 아슬아슬 살렸고, 아래쪽에서는요 알리스가 밀어내고 전투를 회피하고 있는 DRX. 표식의 저 양양식처 사거리 계산이 정말 좋았네요. 아슬아슬하게 아군을 살렸고, 와, 순간적인 이 피넛의 지금 그레이브즈 폭딜이 위협적으로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못 지키겠습니다. 그쵸. 결국 귀환을 해서 정비 타이밍을 가졌고 미드포탑을 내주는 선택. 농심이 킬캐치 못한 건 아쉽겠지만 결국 미드타워 밀었으면 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은 거죠. 게다가 그라가스도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그라가스가 전멸을 들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야, 이것도 피너 선수가 반응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킹계 선수를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고, 그걸 DRX도 반응을 잘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농심이 재미를 본 전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정신없는 사이에 은근히 또 리치 선수가 성장을 해서 맞아요. 화약통 하나씩 깔리기 시작하면 생각지 못한 데미지가, 생각지 못한 폭딜이 그레이브즈와 함께 들어올 수도 있어요. 게임 내용에 맞춰서 상대 챔피언들이 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본인도 약간 부저 같은 느낌의 템빌드를 올려주고 있잖아요. 저러면 이제 뭐 초반 구도랑은 다르게 갱플랭크를 한 번에 점수한다고 해서 잡기도 어려워요. 예. 체력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성이 좀 생겼죠, 갱플랭크가. DRX에게는 대경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매치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한 라인 계속 따라가면서 거기서 굴리고자 하는 것보다도 상대방도 켈리 선수를 통해서 많은 포인트를 얻어냈었잖아요. 한번 숨 고르면서 다시 한번 공격할 준비를 하는 DRX죠. 미드에 약간의 빈틈이 생겼는데 DRX도 일단 미드를 밀어내는데 성공했고, 자, 드래곤 30초 남았습니다. DRX는 일단 바론 쪽에서의 네. 뭔가 시야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게 킨드레드와 카시오페아가 있다 보니까 계속 압박 주면서 그라가스를 통해서 이니시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죠, DRX. 오, 피노. 자, 일단은 화약통을 터치지 않았고 살짝 뒤로 물러나고 있는 DRX. 드래곤 타이밍에 맞춰서 베이 선수가 또 알리스타의 예. 공을 강탈해왔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라가스도 지금 전멸이 없는 상황이라서 큰 변수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 그러면서 피넛이 미리 예. 드래곤 쪽 대기 중 인원 배치 좋습니다. 교환해보자라는 생각. 이게 DRX 입장에서는 아. 너의 용 치면은 우리 바론 친다 네. 인질극인데, 문제가 이게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블럭 차는 거 알거든요. 자, 그 사이에 드래곤 먹었고 맞습니다. 3드래곤. 심지어 이런 대치 상황을 답답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라가스가 결정적으로 전멸이 없어요. 그래서 그레이브즈가 치고 있는 걸 알았지만 5대4를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자, 대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바텀 웨이브는 밀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 탑은 반대 상황. DRX가 좋고요. 뒤쪽까지 물러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서서히 각을 좁히고 있는데요. 확실히 베이 선수의 저 사일러스가 알리스타의 궁극기를 들고 있다는 표시가 많이 두렵긴 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 많은 상대편들을 좀 밀어내는 역할을 해주네요. 그냥 저것 때문에 안 싸운 거예요, DRX가. 그러니까 못 싸운 거죠. 자, 그래서 별다른 교전 없이 드래곤을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데 성공하는 농심이고요. 지금 서로 힘을 크게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죠. 원격 모으고 있는 건데. 예, 너무 궁금한 상황이네요, 확실히. 이렇게 꽝 붙어서 서로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서 부딪히면은 누구 하나는 아작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양상이 나오고 있는 건 양쪽 다 초반 단계 때 실수를 좀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들이 좀 의식되는 게 있다 보니까 특히나 디렉스 같은 경우에는 게임 구도를 정말 유리하게 가져왔다라고 생각됐는데 그 상황에서 실수하면서 게임이 이렇게 됐잖아요. 네.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농심의 지금 정글과 서포터의 움직임이 조금 더 연계가 좀 많이 되는 상황이죠. 그쵸. 둘이 좀 자주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를 나가는 챔피언들이 조금 무서워서 뒤쪽으로 빠지는 상황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시아장하게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는 농심입니다. 피넛은 401 그리고 리치도 일단 몰아 전사하긴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어쨌든 성장에 탄력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치 선수가 뭐 이런 게임 양상에서 사실 공만 쏴 공만 제대로 쏴도 갱플랭크가 1인분 이상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갱플이 돈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 저 또 돌거북도 저렇게 화약통으로 먹으면 달달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선장님이 네. 주머니가 두둑하진 않아요. 그러네요. 해적이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죠. 자 그래서 미드 쪽 밀고 나갑니다. 사실 농심 입장에서는 급한 게 없어요. 드래곤을 가져가게 되면 영혼 획득이 되고요. DRX의 다음 플랜이 궁금해집니다. 지금 서서히 뒤로 밀려나고 있는데 오히려 몰래 발언을 시도하는 쪽은 농심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빠른 건 아니라서 일단 눈치는 네. 챌 수 있고요. 그 사이에 그라가스가 순간이동 먹겠다! 진심인데요! 먹었어! 자 그리고 위쪽에서 양의 안식처도 잘 좋지 않게 펴졌고요. 싸움 봐야죠. 그리고 베이스타 갑니다. 알리스타부터 왔어요. 사이버스 밀고 들어갑니다. 덕담이 밀고 들어가요. 덕담 여기까지 앞으로. 그런데 마찬가지로 문제는 베이는요. 그 반대편에서도 솔카가 전사하고요. 하지만 덕담을 잡아내면서 베이! 야 이게 우리가 그 봤던 그 특혜 맞습니까? 이제는 완전 범위 풀렸는데요. 왜? 네. 왜 농심 레드포스의 지도진이 베이 선수를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네요. 한 번에 경기 마무리되나요 이거? 한 방에 에이스까지 덕담만 전사한 상황 속에서 경기를 끝내기 위한 쌍둥이 포탑 파괴 32분입니다. 확실히 농심 레드포스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후에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화끈해진 것 같습니다. 알리스타의 잔재주 하지만 승패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GG! 농심 레드포스가 DRX를 잡아내면서 3승 1패 조 2위로 6강에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리빌딩이 잘 되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듯한 경기력이었어요. 사실상 갱플랭크가 많이 갱킹을 당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잘 보여준 경기다 보니까 긍정적인 신호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켈린 선수의 발빠른 움직임도 분명히 좋았고 아무래도 캐스파컵이 시작되기 전에는 스토브리그의 결과를 보고 난 많은 팬분들이 리치와 피넛에 대해서는 많은 신뢰를 보냈지만 이 덕배 조합, 결국은 네. 딜러진 역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미드 원딜들의 경기력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아 오늘 경기로 네. 많은 걸 증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DRX의 초반 설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갱플랭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면서 초반 주도권을 가져갔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상대 농심 레드포스의 대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철저하게 갱플랭크를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아래쪽 네. 그리고 오히려 이 피넛 선수의 성장을 도우면서 결국 피넛이 엄청난 성장을 보여서 딜을 넣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글과 서포터의 이러한 호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호흡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결국 이 둘이 상황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한 3킬 정도를 끊어낸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 플레이가 아니었다면 아마 역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DRX 솔카 선수는 본인을 좀 상징하는 카시오페라를 꺼내 들면서 초반에 좋은 교전 장면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베이 선수의 오리아나 충격파에 이어서 이 멋진 사일러스까지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선수였어요. 얼큰한 미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얼큰이란 단어로 정말 종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농심 레드포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3승 1패로 조 2위를 확정 지었고요.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던 리브 샌드박스는 이제 조 3위로 올라가게 됐네요. 이렇게 돼서 아쉽게도 DRX도 조 4위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드와 바텀, 그러니까 중요한 포지션들의 신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좀 많은 팬분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경기 내용면에서 어느 정도 좀 잘 따라오는 장면이라던가 개인기가 눈에 띄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게임이라는 게 전반적인 게임 양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큰 틀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표식 선수도 많은 경험치를 얻긴 했습니다만 상대가 또 피넛이었기 때문에 네. 워낙 노련한 선수였고, 이렇게 좀 캐리를 할 수 있는 롤을 맡았을 때 피넛 선수의 엄청난 힘은 사실 뭐 LPL에서도 이미 증명이 된 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킨드레이트가 상대 레오나를 뭐 잡아내면서 상황을 뭐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많이 만들어낸 것들을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선수들이 다시 한번 1군으로 올라온 신인 선수라는 거,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미래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DRX는 뭐 아쉽게도 여기서 탈락을 하게 되고 아프리카와 함께 이제 더 이상은 캐스파컵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A조의 모든 경기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담원이 조 1위,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가 조 3위, 방금 전 승리를 가져간 농심 레드포스가 조 2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A조 전체도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게임 내용에서 캐스파컵의 그런 개막전 예상대로 담원이 진짜 그 강세를 보였다는 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고요. 그 뒤를 따라오는 팀들 사이의 경기에서 저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이렇게 탈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네. 이게 제일 최대 이변인 것 같네요. 네, 오히려 담원 게이밍과의 경기가 아프리카의 어떤 그 좀 나아진 모습이라고 볼 정도로 네. 나머지 경기들이 좀 아쉬움을 보였었는데, 아프리카 프릭스도 남은 시간 동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정규 시즌 전까지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장면 보겠습니다. 사실 초반은 리치의 순환 시대였고 DRX의 계획대로 흘러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포인트를 많이 올리는 장면들을 여러 차례 만들어내긴 했지만 더 크게 굴러가지 않았었고, 여기서 이 싸움을 너무 이상하게 했어요. 맞습니다. 술통 폭발도 한 타임이 늦게 쓰여지다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문제가 있었고, 지금 미스포춘의 거리도 보시다시피 바텀 쪽에서도 먼저 올라갔었거든요. 이 장면 정말 컸죠. 사실 뭐 상대 적진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잡고 빠지는 게 속도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것이 한 타임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적군의 합류로 인해서 손해를 받고, 솔카 선수가 전멸을 쓰면서 카시오페아의 어떤 힘을 보여줬고, 이런 플레이 좋았어요 DRX. 그렇죠. 이후 상황에서 뭐 효식 선수가 이렇게 궁을 써주면서 한번 버텨주고 베이 선수를 잡아내니 뭐 세스를 발휘하기도 했는데,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장면이요. 그리고 아까 그 카이사를 잡으면서 썼던 전멸을 또 이렇게 제대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이었죠. 헬린 선수의 좋은 공으로 인해서 휴식 선수가 이렇게 양의 아이셔를 쓰지 못하고 잡히잖아요. 전반적으로 게임 중반 넘어가는 단계에서 농심 선수들이 역시나 베테랑 선수들이 포진한 만큼 집중력이 더 높은 경기 양상을 보여줬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 교전교전마다 승리하는 어떤 장면에는 피넛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CC기가 없이 그냥 상황을 먼저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뭐 궁극기와 카이사의 연계도 나오는 장면이었고요. 이런 것도 이제 스킬각이 안 나오니까 대충 궁으로라도 해보려고 한 건데 양이 안 시켜가 좀 허무하게 빠졌어요. 예.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궁극기 두 개가 허무하게 빠진 거고, 덕담 장군님이 밀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솔카가 뒤를 노려봤습니다만은 네. 헬린이 또 완벽한 맨투맨 마크. 이 장면에서도 정말 큰 대승을 거뒀죠. 특히나 여기도 더 따라가는 판단을 보여준 베이다 보니까 마무리까지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덕배 조합의 딜러진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마지막 한타였죠. 네. 자, 이렇게 딜량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큰 교전보다 일단 그라가스의 딜량이 좀 눈에 띵비긴 합니다만 이런 네. 딜량과 관계없이 농심의 깔끔한 승리, 특히나 마지막 한타, 시원한 한타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교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 보니까 딜이 높진 않지만 그 한 번이 정말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창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의 경기 결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원이 2승을 가져가면서 전승으로 4강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농심도 오늘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반면에 리브샌드박스 1승 1패, 그리고 DRX와 아프리카 프리스가 모두 패배를 기록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사실 재경기의 가능성도 계속 어머 긴급했지만 그 상황은 결국 나오지 않았네요. 네, 최종 순위 1위 담원, 그리고 2위 농심 레드포스, 3위 리브샌드박스, DRX 아프리카 순이고요. 담원 게이밍이 조 1위, 그리고 농심이 조 2위, 리브샌드박스가 조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룹 B 같은 경우에는 내일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 과연 KT가 그룹 A의 담원과 같은 조의 독주를 할 수 있을지가 제일 주목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좀 아쉬운 그런 성적을 냈던 팀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좋은 피드백을 거쳐서 좀 더 나아진 모습, 발전된 모습들을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또 그에 걸맞는 멋진 경기를 내일 B조 경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에 역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화끈하죠. KT와 하나의 경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준비된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아무래도 농심에 좀 힘을 많이 보는 경기다 보니까 이번 캐스파컵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 기대가 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담원도 굉장히 강하긴 했지만 그 전에 특패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다시 한번 맞붙는 상황이 나올 때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 그 특패 얘기하니까 네. 아, 이제 또 뭐 팬분들이 사실 재밌는 얘기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베이 선수에 대해서도 경기력이 워낙 좋다 보니 뭐 특패를 벌인 베이 이런 칭찬도 네. 나오고 있어서 좀 그게 생각나서 웃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웃긴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어쨌든 네. 베이 선수 또 이 상위권 이제 상위 라운드로 올라갔잖아요. 거기서도 네. 지금과 같은 멋진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고 오늘 좀 아쉬운 고배를 마신 또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슬프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다음 시즌에 도약하는 발판이 돼서 멋진 경기력으로 또 차기 LCK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A조에서는 담원, 그리고 농심 레드포스, 리브 샌드박스가 살아남았습니다. 내일 B조에서는 어떤 팀들이 상위 라운드로 진출하게 될지 오후 5시 잊지 마시고 또 이 캐스파컵 울산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근 김유중 도움 말씀에 고수진 그리고 임주환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